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북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 시군은 일제 방역에 나섰고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의 유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인 포항의 한 집단 농장입니다. 농민과 공무원들이 농장 곳곳을 돌며 공동으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축협, 공동방재단, 기동방역반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또 우리 전문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농민들도 매일 축사와 농장 주변을 자체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펴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것이 이제 외부 차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I가 터져 있는 그쪽 차들이 이쪽 올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포항시는 닭과 오리 농가 240곳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방역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퍼지게 되면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농가와 행정 당국,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도와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AI가 발생한 지역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다른 시도와 경계 지역에서 AI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